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예, 뭐 대기업은 모르겠지만은 이 월급쟁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차피 월급쟁이가 됐다라면은 일을 찾아서 하세요. 제가 아까 공무원을 그만둔 것도 정해진 일, 판에 박힌 일 싫어서 했는데 이 선배들이라든지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심사원 오면은 그러면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뭘 시킬 때만 말하고. 그러면 본인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복사라도 하라. 아니면 모르면 물어봐라. 그 다음에 커피라도 타라.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커피 타라라면 요즘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옆 사람 하나씩 더 타다 줘라. 그거는 자존심 안 상하는 거 아니냐. 그거 요즘 커피 타러 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어차피 먹고 싶잖아요. 또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 선배로서 갔다 먼저 다가가면은 그것이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시키기 전에 찾아서 하세요. 시키는 일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해 이러면은 안 할 수도 없지만은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 거기에서 아 오늘 가보는데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거를 제안을 하고 자꾸만 그 귀찮게 하세요. 그러면 귀찮은 것보다도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와요. 좀 적극적으로다가 긍정적으로다가 맨날 뭐 하면 아 무슨 뭐 커피야 내가 커피 타려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내가 말 여기 들어왔어. 그거는 잠깐입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가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빨리 적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활이 자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적응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를 해라.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찾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직접 느낀 거고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마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이건 내 일입니다. 이건 내가 의자 옮기고 내가 여기 위치 바꾸면은 기분 좋아요. 내 사무실이 됐건 내 집이 됐건. 근데 누군가가 엄마가 시켜서 누가 위해서 시켜서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람 하나도 없어요. 이 별천이 아니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은 아까 부자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돈은 없더라도 내가 돈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사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안 하면 저도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로구나. 여기 가보니까 이런 걸 좀 더 주의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도 하고 제가 교수님 처음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화 주셨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뵙잖아요. 나중에 뭐 또 뵐지 안 뵐지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뵐지 안 뵐지 또 어떻게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인연이 되면 오세요. 커피라도 제가 먼저 타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 중에는 지금처럼 교수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젊어서는 반드시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능력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처장을 하고 있지만 밑에서 막내로 다 일할 때하고는 범위가 달라요. 밑에서는 추궐하고 자기 일만 해도 이게 바쁘고 뭐 실현이 안 되겠는데 윗사람을 통해서 저것 좀 하고 싶은데 윗사람이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그것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희 공사 내에서 다른 부처를 안다라면 근데 처음에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뭐 가서 얘기하기도 찝찝한데 아는 사람이 네 저쪽 처장을 알아. 근데 이 친구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이 이 누구가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도와주라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관계가 근데 이게 자기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는 기본적인 거는 충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꿈을 이루다 보면은 돈은 부스러기가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는 참 많이 옮겼어요, 직장을. 공무원 내에서도 많이 옮기고, 와이프가 이사를 뭐 15번인가 17번인가 이제는 헤아리지도 못하겠다는데, 저는 항상 옮길 때 그 제가 필요해서 찾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강원도 평창에 있다가 횡성으로 갈 때도 그렇고, 횡성에서 산림청 들어갈 때도 그렇고, 산림청에서 환경부 나올 때도 저는 항상 제가 선택을 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피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이게 밀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호평이 안 좋거든요. 부서 공사 내에서도 인사 때가 되면 인사 담당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 애가 있어요. 걔가 왜 문제가 있냐면 부정적이에요. 맨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뭐 하려면은 아예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거는 누구나 다 보는 눈 똑같거든요. 안 받으려고 해요. 예. 걔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성적으로다가 긍정적으로다 야 뭐 좀 하자 했을 때 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마 데려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뭔 일을 하려면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해줘야 하는데 아이 뭐 시간이 없고요. 제가 요즘 주말마다 이제 가끔씩 아까 저희 부서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에 제가 나옵니다. 제가 왜 직원들한테 불편 안 주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면은 예, 상당히 그 평가도 그렇고 나중에 뭐 진급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안 왔다면은 사실은 뵐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 마이너스냐면 제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온 것도 여러분들을 뵙고 새로운 기회를 개명대를 또 그 캠퍼스 예쁜 걸 봤습니다. 아주 메타세카이어가 굉장히 예쁘게 나타내 들었던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는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많이 해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물론 힘들어요. 가만히 쉬는 게 뭐 편하긴 하겠죠. 근데 보람은 아까 없다 했잖아요. 근데 힘들지만은 제가 작년도 4월 2일자 제 핸드폰을 바꾸게 된 게 이제 여기 날짜를 제가 하도 해서 적어놨는데 압수수색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없는 일을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옆에서 온갖 음해를 많이 해요. 여기 보면은 2015년 4월 2일자 핸드폰을 이게 핸드폰 뭐 차에 있는 그 뭐예요 그거 블랙박스 그 다음에 업무 수첩 뭐 이런 거 싹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집 전화 와이프 전화 밖에는 애들 전화번호 몰라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사실 없는 일을 하다 보면 옆에서 시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작년에만 해도 제가 힘이 많이 빠졌었죠.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맞아. 일 많이 해봐야 나중에 힘만 들고 그렇다고 사실 괴로워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런 혐의 없이 작년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는 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직장생활 특히 공직에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금품수수는 하지 마세요. 이건 쥐약입니다. 이거 드러나면 바로 건 잘려요. 자르자 아주 중징계지.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몰라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기껏 해봐야 주의 경고. 그걸 다 해가지고서 잘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서 다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서 일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하려면 여기 뭐하러 있어. 이왕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게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를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오면은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하여튼 두서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고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 저는 일단 좀 궁금한 게 슬러지라는 걸
제가 2003년도에 수도권 외주 한번 처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슬러지 처리장을 한번 들어보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슬러지란 게 굉장히 좀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최근까지는 그 슬러지를 갖다가 뉴욕에서 발생하는 그 엄청난 양을 배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그 대서양에다 부었어요. 바다에다가. 근데 그런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호나 하는데 혹시 이거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 뭐 지금 뭐 해당 맡으신 분야는 아니지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까지인가요? 해양 투기를 했었습니다. 슬러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그 음식물을 지금 보면은 그 별도로 다 분리수거해 짜가지고서 그거를 퇴비를 다 만들든지 아니면 사료로 다 만들든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지금 재활용을 해요. 그러려면 그 음식물 짠 물 있잖아요. 이거를 옛날에는 다 해양 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법적으로 다 이제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슬러지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 그 슬러지가 들어온 거를 예, 고화 처리를 한다래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도 일부 들어가고 그랬는데 고화제를 섞어서 고화를 시키면 그게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아주 딱딱해지는 않는데 거의 뭐 흙 수준으로 다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재활용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4.5m 위에 50cm 흙을 덮는다고. 어차피 맨 상단에 들어가는 거는 뭐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기 위해서 그거는 좋은 거래되지만은 이 중간에 들어가는 복토제 그걸 다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시민 참여숲 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네. 뭐 대기업과 연관된 것도 있고 뭐 출입 플랜도 있고 근데 그런 사실 뭐 그런 거 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하나 행사 같은 걸 하려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매립지에서 먼저 그분들을 컨택해서 하신 건지 약간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매년 4월 5일이면 식목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식목을 행사하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해둔 거를 저희도 이제 그 쓰레기 처리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해요. 그 매립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침출수 처리하는 업체, 그 다음에 재활용 업체 굉장히 그 관계되는 기관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수도권 시민들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도권 시민이지 않느냐. 그리고 수도권에서 사실 살아가는 기업이고 그래서 좀 뭐 되는 범위 내에서 나무 심기 할 때 좀 기증 좀 해라. 심지어는 우리 거래은행 뭐 농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뭐 40만원, 50만원 뭐 좀 큰 데는 뭐 100만원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아마 이렇게 후원을 받았어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줘가지고서 이제 신문에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그 시민들도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애들을 위한 나무를 심거나 뭐 그런 거를 의외로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연락이 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무 심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트리플래닛이라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 그쪽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직원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는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저희 독자적인 것보다도 시민들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시민공원이 되고 시민들을 위한 숲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그 언론에다 보도를 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트리플에서 그래서 자기들도 그동안 뭐 세월호 숲이라든지 그 위안부 숲 같은 거를 조성하고 이런 거를 스타숲 같은 거를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부터 이미 하고 있었어요. 뭐 동남아 같은 데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도 한 뭐 12개
예, 이런 데 몽골이라든지 뭐 케냐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아주 우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를 쭉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도 아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예, 단체라든지 회원들을 모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걸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하고 맺어진 것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현대 관계자하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같이 예,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명분으로다가 어떤 구실을 가지고서 이거를 할까? 뭐 예산을 써도 뭐 명분 있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이거 한 공원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원래 그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시에서 이제 공원화 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쫙 심었어요. 예. 근데 그게 불과 한 5년 안에 5년 만에 한 3분의 1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일단 토심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겨울에 이게 굉장히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굉장히 이제 이런 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오픈돼 있는 지역이고 네. 그래서 겨울에 얘네들이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그 데스케이션 된다고 그러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탈수 증상 네. 이게 뿌리에서 이제 땅도 얼어 있고 뿌리에서 네. 수분 흡수가 안 되니까 얘네가 말라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지금 뭐 15년 넘게 이렇게 해오시면서 어떤 식재 수종이라든가 혹은 뭐 식재할 때의 어떤 방법 그런 거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여기에 나무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양면장을 조성하고 직접 키워가지고서 그 현지 적응도 시키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수종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건조지에 잘 자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매립지가 이제 해풍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매립지는 이게 밑에가 시트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빗물에 의해서만 이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다 관수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심은 한 나무 같은 경우는 1.5에서 2m 그 정도만 확보를 해주면은 굳이 물을 안 줘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무라는 거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설악산 꼭대기 가면 바위에서도 나무가 사는 것도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 바위 꼭대기에서도 흙 하나도 없는 데서도 살아가고 이제 이러듯이 그래서 그 대부분 적응을 해요. 근데 가장 이제 안 되는 거는 남부지방의 대나무가 저희 중부지방에서 일부에는 살지만 한 해겨울 추위에 완전히 갔잖아요. 뭐 그 배롱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후가 가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토양인데 토양에서도 뭐 거기에 뭐 그 미사질이냐 뭐 양토냐 식양토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그런 건 없고 저희 쪽에는 이제 해안 매립지다 보니까 염분에는 상당히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어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겨울철 해풍 불면 위에 그 이제 뭐 숲이 같은 게 좀 터진다든지 여름철 같은 데는 그 잎이 마른다든지 예,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왕벚보다는 저희 보면은 산벚이 더 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워낙 그 잘 자란 뭐 그 해안 지역에서 잘 자라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봤는데 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하여튼 해안 지역에 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염분 그다음에 수분도 영향이 많아요. 수분도 메타세카이어 같은 경우가 이 저희도 매립지에서 보면은 하단부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삽니다. 근데 상부로 다 올라가면은 이게 더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살고, 튜립나무 같은 경우도 하단에선 잘 살는데 상부에 올라가면 잘 안 살고, 뭐 그 다음에 곰솔 뭐 소나물 같은 건 잘 삽니다. 그 다음에 잘 안 사는 게 뭐야 저기 하여튼 그 수종,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여기 잘 안 나는데 수종마다 좀 특성은 있어요. 근데 기반만, 그게 결국 이제 토양이죠. 토양만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잘 사는 거는 이제 느티나무 잘 삽니다. 그 다음에 느릅나무 굉장히 잘 살고요. 그 다음에 뭐 해당화 같은 거 잘 살고, 그 다음에 건조지다 보니까 상수리 잘 삽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갈참나무 같은 경우도 잘 살고 굴참도 잘 살고, 하여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수종을 심었는데 수종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1구역 같은 경우는 1매립장 예. 1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 완료되고 이제 사실 그 위에 지금 공원화가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위에는 이제 골프장이 됐으니까 이미 끝났고요. 사면 지역이 아까 그 이격 구간 그 관리 도로 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하긴 뭐하니까 한 구역 정도, 지금 보면은 1매립장 같은 경우는 2단, 그 다음에 2매립장도 2단 그쪽에는 상당히 나무가 커가지고서 예뻐요. 그래서 그 한 구간만 잘 만들어놔서 샘플로 다 해서 오픈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그 전체가 다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굉장히 면적이 크니까 예. 거기에 사실 밑에 차수막이 다 있고 예. 그럼 그 빗물에 쏟아지는 양이 엄청날 것 같은데 예. 그걸 어떻게 모아서 처리하십니까? 빗물은 현재적으로 우수 배제 시설이라서 별도로다가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수로를 통해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머무르면은 이게 스며들어가면 침출수가 돼가지고서 그 처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일매립장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 수로를 풀륨관, 유형 풀륨관을 갖다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침하가 되다 보니까 이 풀륨관은 시멘트잖아요. 이게 떠요. 게다가 보면 오히려 그 사이로다가 침출수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일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냥 토수로도 합니다. 토수로다.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 보기도 좋고. 예. 그리고 이게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토양을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어디서 조달을 하세요? 옛날에는 그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도시 개발, 지하철 개발 이런 데서 그 사토라에서 이제 버리는 토양을 저희가 무료로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니까 저희가 삼성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매립 공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쪽하고 기본적인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입방당 루베당 뭐 3천 얼마라든가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사 가져오는데 그게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때는 못 가져오고 미리 어디 갔다 좀 적재를 해놨다가 뭐 운반해서 쓴다든지. 근데 옛날보다는 토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 뭐 나무를 식재할 때 네. 특별히 그 식재되는 부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마운딩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5m에서 2m는 돼야 되는데 그 이격 구간 같은 경우는 상부는 어떻게 되냐면 토심이 지금 그 과거에 그 토목적으로 다 매립장을 할 때는 보면은 그게 최종 복도가 60cm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별도로 다 다시 그 복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제 삼매립장 조성공사 때는 아예 그것까지 반영을 시켜가지고서 설계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토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네. 특히 여기는 뭐 밑에서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심이 넉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질문이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이제 나무가 사실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한 30년, 20년 지나가지고 나무가 아까 우리 저희 학교처럼 메타스 카이어도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그 특히 뭐 비 올 때 이럴 때 얘가 비를 물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그 무게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게 행여나 그리고 뿌리도 이제 많이 자라고 또 그게 자수막이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도 되는데 오히려 저는 나무를 좀 어떻게 보면 크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직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미래를 이렇게 예단할 수도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의 꼭대기에서 사는 소나무하고 이 하단부에서 사는 소나무하고 크기가 달라요.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식물은 거기 환경에 맞게 적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례로다가 매립장에도 그거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하지만 가스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요. 그 거기에는 풀조차도 못 사는 구간이 있어요. 만약에 걔가 그 차단 그 시트를 찢어가지고서 뿌리가 들어간다라면 그 나무는 죽을 거예요. 그거는 예, 못 살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다가 뭐 높이를 관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또 심은 거 같은 경우 그 천근성인 건 뭐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재방폭이 상부가 5m고 하부가 한 25m, 3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나중에 뭐 연구의 대상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도 진짜 화재에 대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그 공원화를 할 때 골프장 같이 어떤 단일한 목적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진짜 어떤 다용도로 쓰이려면 접근성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그리고 아무 때 아무 양 사방에서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는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통제가 있고 이제 목적 있는 사람만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뭐 외부인들이 이렇게 예, 아무렇게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이건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인데 예. 거기 해외 보면은 그 쓰레기장을 제가 다녀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뉴욕 쪽에도 그렇고 이게 조각공원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예술가들 중에 대형 설치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게 어떤 뭐 도시 광장이나 뭐 로타리 같은 데 연구 설치가 된다 그런 모르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시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갖다 버릴 때가 보관할 때가 없다고 하는 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욕 옆에 이제 스톰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옛날에 그 캘드라든가 이런 아주 거장들의 작품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 그 시작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거기 있는 조그만 집을 미술관을 그냥 동네 미술관으로 가고 싶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술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더라.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땅에 거기도 되게 이제 황무지 같은 데였는데 그걸 이제 공원화하면서 그거를 하나둘씩 갖다 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그냥 거기 그냥 무상으로 거기다 이제 갖다 놓는 그 빌려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분들이 뭐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좀 남게 된 건데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오픈된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요새 드론 축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뭐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네. 그 미국에서 사실 아이들이 1년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큰 행사가 어떻게 보면 그 할로윈이거든요. 네. 네, 그 10월 마지막 주죠. 10월 말에 이제 약간 좀 추워질 때 사실은 특별히 할 게 없고 그때는 뭐 사실 꽃 같은 것도 네, 찾아보기 힘들 건데 뭐 이렇게 호박 같은 거, 조각 같은 거 하면서 근데 주로 이제 그걸 또 밤에 많이 하더라고요 축제를.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추워서 이제 좀 옷을 좀 단단히 입긴 해야 되지만 거기에 저 그런데 정말 수십만 명이 몰리고 이게 또 거기서 호박 같은 거 뭐 이런 거 팔고 뭐 아니면 조명 같은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조명 쇼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매일지 지금 말씀 드리면서 아 그런 걸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싱가포르에 보면 Gardens of Bay라는 새로 만든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 그리고 열대 식물관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아까 그 어쨌든 매립지에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중부 지방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열대 식물관 같은 거 그리고 사실 국립수목원이 지금 저 강릉에 좀 처박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접근성도 어렵고 뭐 거기 사실은 또 자연 되게 강릉수목원 뭐 주변에 다 보호지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도 어렵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런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그 의견 좋으시고요. 혹시 그런 뭐 그 설치예술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다든지 네. 그러면 나중에 좀 뭐 소개도 시켜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쪽 그 올라오실 때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현장을 한번 안내도 좀 드리고 다양한 좀 의견도 좀 그 받아가지고서 사실은 이 혼자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워낙 부지도 넓고 그래서 저희가 뭐 드림파크라는 게 저희 2003년도에 상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길고 수도권 매립지라고 해도 이 풍기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장기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서 드림파크라고 이제 이렇게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뭐 용역도 하고 다양한 안도 이제 뭐 많이 제시가 됐는데 사실 그게 실천이 돼야지만 되는 거지. 그 뭐 돈 주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자꾸만 실천을 해나가는 게 저희도 처음에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도 많았었어요. 향후에 거기가 어떻게 될 건지 먼 미래를 보고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해야지 그 마구 잡이식으로 나무 심어서 되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는 봐요. 맞다고는 봤는데 누군가가 먼저 하면은 그거에 맞춰져서 이게 공원화 계획이 되는 거지 완벽한 계획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마 그 제가 2002년도에 나무 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살림청 방식으로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했었더라면은 현재 그러한 그 아름다운 녹지 이런 숲이 조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있다라면 저는 일단은 먼저 저지르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잘못된 거는 나중에 보완을 하자. 저는 이런 식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의견이나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연락도 주시고요. 네. 예. 궁금한 점이나 뭐
수도권 매립지에 뭐 근무하시는 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한 22명을 신규 채용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 이 생태라든지 조경 직원들을 좀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쪽에가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그 안 들어갔는데 향후에라도 뭐 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근무할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관심 있거나 그런 그 학생들이 있으면 와가지고서 들려주는 것도 괜찮고요. 관심 있으면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이거를 계기로 돼가지고서 커피 한 잔 드릴 수 있어요. 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 이메일을 좀 알려주시면 혹시나 저희 학생들이 다음에 궁금한 게 있을 때 예. 한번 여쭤보고 혹시나 저희는 이제 졸업작품 스튜디오라는 걸 매년 하거든요. 예. 예. 졸업작품을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명함을 저기 누굴 들 테니까 예. 찍어서 돌리세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다 있으니까요. 아 제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니 누구 학생 여기 그 앞에 계신 분은 네. 제가 교수님 또 번거롭게 한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